안녕하세요 여러분, 헌터방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저번에 여기서 해파리를 엄청나게 퇴치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바로 울진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해파리 영상을 정말 많이 봐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진짜 행복했습니다. 자, 근데 저번에 해파리 퇴치를 했을 때 해파리를 땅에 묻으면은 그거를 막 모래 파고 놀다가 쏘이면 어떡하냐 라는 질문이 조금 있었어요. 댓글에. 그 댓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해파리 같은 경우는 수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래에 묻으면요 녹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다가 밟아서 빠지면 어떡해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 계셨는데, 밟았을 때 빠지지 않을 정도 저희가 이제 모래를 다 쌓아 놔가지고요, 그런 걱정은 이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파리를 퇴치할 때 해파리가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많은 정자를 내보낸다고 알고 계신데,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 맞는데 그래도 퇴치를 한 게 더 낫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녀석들이 산란천에 내뿜는 정자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때 퇴치했던 그 장소로 2주 만에 다시 왔는데, 자 어떤 상황인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여기 원래 해파리가 엄청 많았거든요. 지금 한 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저기 조각 하나 있다. 저기 조각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쪽에도 조각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자 저쪽에 지금 조각 하나 잠깐 들어갔다 나왔죠. 요 정도로 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퇴치를 해서 그런 게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제 퇴치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퇴치를 했다라고 DM을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류 때문에 해파리들이 다시 나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울진에서 이 7번 국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갔다면 오늘은 이 7번 국도 따라서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삼척, 동해, 강릉, 양양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오늘은 더 많이 퇴치하기 위해서 저의 파트너를 데리고 왔습니다. 조금 체인 뭐 족대가 필요하시다고요? 아, 참 여러분, 오늘은 족대로 네. 할 겁니다. 족대로 하면은 얘들을 한 번에 퍼가지고 자극을 덜 줌으로써 퇴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거 꺼내시죠. 저 정도면 손으로 꺼낼 수 있죠? 절대 안 됩니다. 저거는 너무 센 촉수기 때문에. 갈갈보? 갈갈보? 라는 위험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알러지가 있으면 호흡곤란이나 이런 아주 심각하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해파리 퇴치하실 때는 두꺼운 고무장갑 이런 걸 끼셔야 됩니다. 자, 이 족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조각들 좀 있네. 아, 여기 아래 좀 있어요 형님. 많죠? 다 쓸어, 다 쓸어. 이게 여러분 죽은 건 맞는데 촉수가 아직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여기. 자, 이거 보세요. 자, 일단 얘를 육지로 먼저 올려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들어볼게요. 우와, 무거워? 어, 무거워. 겁나 무거워. 겁나 무거워. 여기 옆에, 옆에, 옆에. 어디, 어디? 저거. 와, 이래, 이야. 자, 이거를 조심하세요. 팁니다. 하나, 둘, 셋. 나이스. 자, 물이 안 닿는 곳까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애기들은 손으로 만지겠다. 만져요. 그래서 이거를 묻어 놓는 게 좋아요. 안에 좀 더 있거든요. 와, 여기 많은데 좀 깊어요. 그래도 이거 키가 190이 되니까 그 정도 들어가지. 형이었으면 벌써 꼬르륵이었어. 아, 뭐 190이에요, 형님. 193. 그리고 이 찌꺼기들을 왜 퇴치를 하냐? 사실 이 찌꺼기가 대가리밖에 없다면은 퇴치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보시면요, 다 촉수 부분이거든요. 이 촉수 부분들은 떨어져 나가서 그냥 사람 살에 대기만 해도 쏘이는 게 바로 이 해파리 특징이기 때문에 촉수 부분들은 다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체감 온도가 36도인가 그럴 거예요, 여러분. 진짜 뒤질 것 같습니다. 특히 가슴 장을 신는다? 그러면 이 체감 온도가 훨씬 올라가거든요. 자, 얘도 뿌릴게요. 플라야 가래! 자, 여러분 이제 이거를 묻어줄 건데, 자 여기 보이시죠? 요게 촉수입니다, 촉수. 촉수들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건졌습니다. 이거를 절대 맨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자, 그리고 제가 해파리를 건져냈으니까, 자 우리 형님이 역시 죄송한데 여기 하면 안 돼요. 자, 이 물이랑 좀 떨어진 곳에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파리는 묻으면 녹습니다. 꽤 깊이 판 다음에 미어캣인데요 형님 거의. 여기다가 이제 해파리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 한 몇 킬로 될 것 같아요? 형님? 한 10킬로 될 것 같죠? 15킬로 정도? 하나, 둘, 셋. 부어 말이야. 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 빠져 자, 이렇게 퇴치를 했습니다. 이쪽 주변을 보시면요 이제 없는 것 같거든요. 이쪽에 한번 올라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쪽에는 없습니다. 형님 여기 하나 또 있어. 형이 갈게. 제가 갈게요 형님. 오, 젖어요. 아, 저 얕아서 괜찮아. 아니 왜냐면 형님 맨살이기 때문에 여러분 촉수 쏠릴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냥 꿀 빠세요 오늘. 개꿀. 진짜 여러분 진짜 쓰러질 것 같아. 야, 이거 촉수만 있는 거네. 촉수만 있는 거라서 건지는 거예요. 우와 이거 크기 봐라. 야, 자 이거는 한번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혓바닥으로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형이 오늘 저녁 사줄게. 그냥 제가 사드릴게요.
자,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해파리 촉수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도 이 촉수는 보니까 많이 퇴화돼가지고 막 사람을 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자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요 촉수들이 나와있거든요. 이게 하나하나가 다 촉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게 맞습니다. 자, 이건 족대 말고 제가 들고 바로 나갈게요 형님. 자, 여러분 제가 뭐 플라이아가레, 싸커키 이런거 많이 하는데, 제가 요번에 또 새로운거 했습니다. 해파리가 튀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요, 해파리가 튀어도 바다 쪽으로 안 튀게끔 하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플라이비킹 튀었어? 예.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이 촉수도 똑같이 묻어주도록 할게요. 다 봤습니다. 라오나! 아빠! 아빠! 자, 여기도 똑같이. 여기도 하나 있어요. 아이씨. 저들과 리칠레키야. 덮어, 묻어,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포인트로 이동해볼게요. 땀 보여요, 형님? 장난 아니야. 진짜 미칠 것 같아. 야, 역대급이다. 아, 진짜 미쳤다, 이거. 그래도 많이 없어져서 해수욕하기에는 좋아졌어요, 진짜. 포인트 이동! 자, 여러분, 지금 정보를 하나 들었는데, 이 해파리들이 내항 아니면 외항 그쪽에 많이 지금 몰려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항에 잠깐 왔는데, 내항에서 보고 없으면요, 배를 타고 외항 쪽에 나가서 배 위에서 이번에는 좀 퇴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조각들이 있네. 이거 한번 펴봅시다, 형님. 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저기 있습니다, 형님. 저거는 촉수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건져야 되거든요. 아이, 로나 깔끔. 여기 밑에 있는 찌꺼기들 전부 다 건져줄게요. 오케이, 한 놈, 두식이, 석삼. 바로 밑에 하나 있어요. 와, 이거 저거 아니야? 상자 해파리 아니야? 아니. 상자 해파리라고 한 녀석인데,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동해안에 들어오는데 아주 맹독성이라 이 녀석은 보시면 무조건 바로 도망가셔야 돼요. 자, 우와. 오케이, 오케이. 야, 뜰채가 휘인다. 야, 플라이아가래. 그렇지. 여건 아까랑 똑같이 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형, 여기 다 튀어 내 얼굴에?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Don't try this at 해파리. 영어 잘하는 척 하지 마. Sorry. 저쪽에 분명 더 있을 것 같은데? 형, 저기 찌꺼기 조각 하나 있다. 나이스. 요 정도 되는 거든요. 저쪽 구석탱이 사람이 안 오는 곳, 여기 지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서 해파리가 온도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지금 개땡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다가 뿌린 다음에, 야 이 빨리 미치야 야 개 미친 새끼야. 개 야, 이 새끼야, 뒤져라 그냥. 한번 놓치 같은 새끼. 자, 이렇게 조져 놓으면요 금방 마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쪽은 다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다음 내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해파리 찾으러 다른 내항으로 왔는데 물고기들이 미친 듯이 많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야. 저기 지금 다 튀고 있잖아. 우와. 뜰채로 떠볼까요 형님? 우와, 다 피해 간다. 우와. 한번 더. 우와. 근데 여러분 저희 목표가 오늘 해파리이기 때문에 안 잡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잡아도 놔줬을 거예요. 안 잡는 거야. 못 잡는 거예요. 죄송해요. 자, 여러분 내항 몇 군데를 갔다 왔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10m, 20m권 좀 나가면 있다고 해서 현종이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배 위에서 한번 해파리들을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종아, 그래 고맙다. 자, 그리고 우리 26대 황 27대에서 입니다. 제가 경재 형님한테, 형님 몇 살 같이 보여 하니까 나랑 비슷해 보이는데 했고, 형님도 제가 형님한테 경재 형님 몇 살 같아요 물어보니까 아, 나랑 비슷해 보이는데 했거든요. 89년생과 79년생입니다. 아, 진짜? 아니죠. 아니 괜찮아요. 저희는 원래 여기 있는 손님 많죠. 아, 근데 진짜 제가 왔을 때 경재 형님이 저 여기 앉으라고 해가지고 버뜩 앉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노약자였어요. 앉기 싫어지는데? 노약자였어. 포인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해파리 한 마리 있는데, 아 깊어 저건 꺼낼 수가 없어요. 아래 또 있는데 너무 깊어. 야, 여기 또 있네. 와, 야, 너무 깊다. 너무 깊다. 한 5m권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깊어요? 엄청 깊어. 자, 이 배로 깊이 있는 거를 왕 해가지고 배 위로 올려본다고 합니다. 오, 여기 있다. 오, 좀 올라온 거 아니에요? 내려가죠. 얘네들도 위협에 처음에는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배 위에서 퇴치를 할 때 살짝 툭 건드리면 내려가려고 그래요. 여기 또 있다. 깊죠? 그나마 얕긴 한데 꺼낼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퇴치 돼볼까? 야, 이거 택도 없다. 택도 없죠. 배에서 만약에 못 잡잖아요. 그러면 배 내려가지고 삼척 강릉 이렇게 쭉 돌 겁니다. 밤까지. 우선 배 위에서 한 마리라도 한번 건져보도록 노력해볼게요. 와, 저 밑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 와, 너무 깊게 있다. 우와, 쟤 진짜 큰데? 우와, 이거 그림이야? 우와, 진짜 미쳤네 얘는. 너무 깔끔하다. 개맛있겠다. 우와, 저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너무 슬프다 지금. 자, 저기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개체수가 안 보인다고 해서 없어진 건 절대 아니라 다 먼바다로 지금 나갔다가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이게 먼바다가 아닌 게
저쪽 보시면 바로 육지입니다. 또 다시 올 여름 중에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일단 한 마리라도 여기 배 위에서 한번 건져보고 싶습니다. 야, 쟤 올라오겠다. 쟤 그나마 가까워요.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대가리 위로 가고 있어요 지금. 자, 여러분 지금 위험을 느끼니까 자 대가리를 땅으로 박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다 올라올 것 같아.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은데. 어, 또 수평으로 튼다, 튼다, 튼다. 아, 대가리 쳐박고 다시 떠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 안 보일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야, 이거 진짜 쉽지 않다. 다른 놈 찾아볼게요. 자, 다른 놈 발견, 다른 놈 발견. 네, 내려갔어요. 여기도 한 마리 있고. 어, 많다. 자, 저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는 순간 대가리를 땅에 쳐박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예민합니다 생각보다. 야, 이마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야, 또 들어간다. 저 징그러운 저 촉수도 보세요 여러분. 저게 다 촉수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또 한 마리 더 발견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녀석을 지금 여기서 열 마리 넘게 보고 있거든요. 쭈글렀다, 쭈글렀다, 쭈글렀다. 뜨지, 뜨지, 뜨지. 아, 옆으로 틀었어. 아, 진짜 미친놈이. 와, 진짜 예민하네. 애간장 녹인다, 애간장 녹여. 자, 여러분 지금 꽤나 낮은 곳으로 왔는데, 야, 여깄다, 여깄다. 가깝죠? 자, 여기는 바로 앞이, 여기 보시면은 해안가입니다. 바로 앞이에요. 자, 올라올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게 괜히 터치했다가 밑으로 쭉 깔아앉을 수도 있거든요. 아유. 와, 개튄다. 빨로, 겁나 빨로. 여러분 저희 배에서 2시간 넘었는데 요리끼 딱 한 마리만 건지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저렇게는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째 제 하나 가지고 지금 끌어올리려 했는데 안 됩니다. 도저히 해도 안 됩니다. 다른 놈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다른 해파리 발견했는데 바닥에 깔아앉아 있거든요. 바닥에서 죽은 것 같은데 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뜰채를 더 길게 개조해 보겠습니다. 저 건지고 집에 갑니다. 자, 여러분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금 배 위에서 2시간 반 넘었습니다 여러분. 해 들어갔어요. 나이스! 들어가라. 나이스! 드디어! 드디어 배 위에 새파리 한 마리 건졌습니다. 오늘 목표 달성. 이걸 건지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죽었지만 촉수는 살아있기 때문에 빨리 배 위로 올려야 됩니다. 어우씨, 무거워. 개 무겁죠?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쉣! 우와! 이게 다 촉수예요 여러분. 이거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얘가 죽어서도 찌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는 육지로 가져가서 처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시나요? 아, 얘는 근데 좀 먹으면 상해가지고 이따 올라가면서 볼 겁니다. 그때 좀 싱싱한 녀석 한 마리 잡아서 먹겠습니다. 형님 이거 안 묶었으면 이거 절대 못했습니다 진짜. 어, 짱짱하게 잘 묶고. 어, 제가 잘 묶으셨어. 이거 군대 갔다 와야지 묶을 수 있는 거예요. 공익이라고 하죠. 공익. 절대 공익을 비우는 게 아니라 방금 그 타이밍이 웃을 타이밍이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가시죠 이제. 출발! 출발! 자, 여러분 이렇게 배에서 내렸고 자 이제 저희는 삼척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자, 여러분 지금 현재 덕산해수욕장으로 왔습니다. 자, 지금 요쪽에 오늘 많이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어가지고 모래사장 쪽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포항 갔을 때는 해수욕장에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있어요? 호리 같은데? 어, 맞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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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제가 봤을 때 이거 누가 건져 올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돌지형 이런데 전부 다 뒤져봤는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옆에 맹방 해수욕장이라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네는 지금 이제 뭐 근무를 낮에하고 퇴근하는가 봐.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 맹방에서 한 10마리 이상 퇴치를 하고 다 묻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다 퇴근을 하셔가지고 밤에 들어온 녀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왔습니다. 바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맹방 해수욕장 뒤졌는데 한 마리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옆에 삼척 해수욕장으로 가보도록 할 건데 정말 다행이긴 하지만 그 저희 먹을 게 없는데? 우리 이거 잡아서 오늘 먹으려고 했거든요? 아까 찌끄러기라도 부수셔가지고 진짜 싱싱한 레끼 한 마리 꼭 잡을게요 여러분. 퇴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사실 영상에서 제가 초배를 파는 걸 원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삼척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우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형님, 형님 잠시만, 잠시만 조심하세요. 저희가 가슴장 안 신고 와가지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썸네일? 우와, 우와 좋은데? 썸네일 좋다. 쭉 밀어요, 쭉. 야, 어, 안 돼. 힘 안 돼요? 어, 도와줘. 자, 갑시다. 우와, 씨. 야, 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밀어, 밀어. 자, 요거를 밀어가지고 족대에 다시 넣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형님 드세요. 하나, 둘, 셋. 우와. 옳지, 옳지. 우와. 이게 여러분 다. 아, 아. 왜요? 아, 다리 아파. 아. 뭐야? 쏘였어요? 어, 쏘인 것 같아. 예, 일단 닦아요 형님. 바닷물로 닦아야 돼. 무조건. 올린 거 보여드릴게요. 아, 다리 쏘였어 지금. 양쪽 다 쏘였어.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아, 됐어. 나 지금 너무 아파. 잠시만요. 쏠 수 있다. 어디? 아이씨, 촉수가 있네. 형님,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형님? 자, 여기서 이제 쏘였을 때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쏘였을 때 어떻게 하냐? 아니요, 카드로 바로 긁으면 안 돼요. 아니, 촉수죠. 아, 이거 촉수죠. 야, 여기 짱구에 걸렸네. 쏘였을 때 대처 방법은 절대 수돗물로 씻지 마시고요. 무조건 바닷물이나 식염수로 씻어내셔야 됩니다. 근육 떨리는 거 봐. 근데 형님이 독에 내성이 있어요. 좀 있는데도 이 정도야. 겁나 아파요? 나도 지금 여기 따끔거리거든요 형님. 그렇게 따끔거려. 어, 약간... 지금 계속 약간 간지럽듯이 따끔거리는데. 아, 내가 채찍에 맞은 것 같아 지금. 어디에요 정확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프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파. 일단은 바닷물로 먼저 씻어야 되잖아. 자, 저렇게 바닷물로 꼭 씻어주셔야 됩니다. 씻은 다음에 바로 뭐 병원이나 119 이쪽으로 가시면 되는데 까만 형님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 병원은 뭐. 나 때는 병원 같은 거 없었어. 어, 개따갑다 진짜. 근데 내가 살성이 튼튼해가지고 지금 피가 하나도 안 나. 까만 형님은 저 인도네시아 가져갔을 때 저 50방 물렸을 때
엄청 불고불고 올라와도 그 형님은 올라오는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와. 겁나 아픈 상태인데 티가 안 나네. 여기 조금 나왔다. 오, 진짜 나온다. 그치? 나온다. 여긴 뭐예요, 형님? 이거 뭐야? 이건 뭐예요? 아, 이거 어제 태클 당한 거. 형님, 여기 지금 축하해 주네요. 지금 해파리 사고가 작년에 비해 7배가 급증했대요. 엄청나게 급증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해파리 부작용이 호흡곤란, 심장마비.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알러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고 면역이 괜찮다 하는 연결 너무 못해가지고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고 없는 사람들은 그냥 채찍에 맞은 것처럼 이렇게 쭉 화상처럼 부어오르거나 그것조차도 안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케바케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병원에 가시는 게 먼저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지금 살아있는 상태였어요. 사이즈 보시면은 엄청납니다. 사이즈가 이렇습니다. 이래요. 엄청나죠? 우와 진짜 크죠 여러분. 이게 평균 사이즈예요. 무게가 200kg까지 나간대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50 이상 나가요. 그리고 지금 봐봐요, 살아있습니다. 지금 부글부글하죠? 여기 움직여. 저는 이거 이제 대가리 부분 좀 잘라가야 돼요, 저희. 직원! 직원! 그렇지! 얘는 커서 잘 안 뚫려요, 형님. 이 형님도 변태끼 있네. 자,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 완전 해수욕장입니다. 이 해수욕장에서 나온 거예요. 완전 직접적으로 사람들한테 쏘이 피해를 줄 수 있는 녀석을 지금 퇴치를 한 겁니다. 어때요, 형님? 따갑긴 계속 따가워. 티가 안 나서 속상하네. 저 축하해준다, 저기 축하해준다. 없다고 하면 안 되는구만, 이거. 일단, 먹을 거를 좀 깔끔하게 한번 떼어내죠. 직원. 자, 요 정도 딱 챙겨가지고, 여기 안에 지금 보세요, 형님. 어? 아, 이거 촉수. 이거 약간 계란 같죠, 형님? 아, 야, 이거 놔두면 진짜 100% 애들 만진다.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잠깐 왼편으로 해보시겠어요? 자, 오늘 1인 음식. 아,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형님 실제 직업이 또 불찾기 운전기사입니다. 포크레인 중장비 하는 형님이요. 자, 이거를 들어가라. 아, 이 정도로 되겠나? 부족하지 않아? 형님, 그렇게 저를 자극하시나요, 뭐. 못 먹어요, 해파리? 더 챙겨. 이건 라오니까. 들어가라. 닫아버려. 자, 이제 해파리 한번 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저 한번 들어가 봐도 돼요, 형님? 우와. 와. 강재현님, 팔뚝 보세요, 핏줄. 아. 오~ 형님 솔로십니까? 솔로. 열려 있습니까, 형님? 열려 있습니다. DM 주세요. 닮은 연예인 누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형님? 많죠, 지금. 일단 바로 봐도 유해진 씨. 아. 우와. 이거 해파리예요? 예, 네, 맞습니다. 오늘 우와. 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아, 못 봤어요. 아, 다행이네요. 오징어 같아. 드셔보시겠어요? 이거 파다. 자, 이거 저 이제 물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절대 발이 빠질 수가 없을 정도니까 얘가 85거든요. 괜찮네. 자,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민이신가요? 저희는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아, 캐나다. Can you speak English? Can you speak English? 형 진짜 못하네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묻었고, 자 이제 다른 데 보러 가기 전에 이제 할렐루야. 해파리 있어요? 조각 있다, 조각. 나이스. 해파리. 해파리야, 해파리. 그래도 여기 보시면은 촉수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거 다 촉수예요. 자, 이제 이 해파리를 발견하는 순간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저희는 촬영을 하고, 자, 여기 굴삭기 운전기사. 이게 굳이 먹을 필요가 있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보면 만지거든요. 만지면은 바로 쏘여버리기 때문에. 네, 저 지금 쏘여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지금. 어머, 이거 보이시죠? 허얘졌어요. 쏘여가지고, 예. 어머. 여기에서? 여기 방금 큰 거 했는데, 그때 쏘여가지고 버러 허얗게 되더라고요. 어머. 사실 농담이고, 이건 선크림이에요. 형님, 애 하나 묶겠습니다. 물나와. 이거는 넣어주도록 할게요. 어휴, 들어가라. 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저 형님. 오, 역시. 포크레인 하실 때도 이거 발로 이렇게 하시나요? 발로 하세요. 야, 발로 하나. 야, 감쪽이다, 형님. 따라하시. 형님, 할렐루야 한번 해주세요, 형님. 자, 여러분 여기 삼척에서 그래도 살아있는 거 한 마리랑 조각 한 마리 이렇게 퇴치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강릉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집이 울진인데 여기까지 또 같이 와주셨어요. 진짜 형님, 네. 너무 감사드리고. 의리 진짜 이거는 형님이 얻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 DM으로 여자친구를 얻을 수가 있구나. 본방이분들께 마지막으로 하실 말 있으신가요? 올여름 해파리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여름을 보내시길. 해파리로 3연시 가능해요? 하나, 둘, 셋, 해. 안 돼.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코스 강릉 사근진 해변으로 왔습니다. 자,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지금 형님 숭어 사냥 왔습니다. 숭어입니다, 숭어. 다쳤네. 얘는 바로 방생해줄게요, 여러분. 방생.
저 머리 꺼져. 가, 오지마, 오지마. 거기 육시야, 리친 레키야. 정신 차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해파리 사냥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몇 시간 한 줄 알아? 12시간 반째야. 촬영만요? 어, 촬영만. 형님이랑 집에 가서 봐요, 여러분. 라카. 자, 여러분, 그렇게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최북단 고성으로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한번 있는지 없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바람이, 와, 벌써 누가 이거 퇴치했네. 자, 여기도 있고, 와,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우와, 미쳤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해파리 조각이에요. 우와, 쭉 보여드릴게요. 야, 이거는 다 건질 수는 없겠는데, 이거, 와,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만큼 해파리가 많이 들어왔었다는 겁니다. 와, 진짜 미쳤다.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보여드릴게요. 끝도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있어요. 계속. 야, 여기 좀 큰 놈 있다. 잠깐만, 거기 있어봐. 내가 줄게. 들어와, 이래끼야. 오케이, 잡았습니다. 자, 얘도 최대한 멀리 가서. 플라이야, 그래. 그렇지. 도루묵처럼 게터, 아니, 리발. 저렇습니다. 도루묵이 아니라 도토리묵. 도루묵은 생선. 지금 다행히 살아있는 거 한 마리 줬지만 지금 물속에요. 가득 찬 게 전부 다 해파리입니다. 야, 이거는 몇 번 퍼야겠다. 자, 한번 쫙 퍼볼게요. 우와. 죽은 지 얼마 안 됐네. 개싱식 안에 처먹어도 되겠다. 안 처먹어요? 일로 와, 뽀찌야. 그래. 산책하는 거야, 뽀찌야. 넌 뒤지러 가는 거야? 여기다가 일단 빼주도록 할게요. 어우, 좀 기다려. 친구 데려올게. 와, 씨, 진짜 너무 많다. 와, 이거 어떻게 해? 옳지, 옳지, 옳지. 우와. 우와, 여기 여러분, 핏줄 쓴 거 보이시죠? 뚱뚱해서 안 보여요? 이거 원래 들어서 족대에 팡! 하면서 이거 한 번에 멋있게 해야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무거워서 들려 모르겠다. 하나, 둘, 셋. 아, 걸렸어. 가오, 롯나 상하네. 리발레기야. 밟아버려. 저렇게 밟는 행위는 참고로 바닷가와 떨어진 곳에서 하시길 바라고, 사람들 많은 데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게 밟다가 촉수가 트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얘들은 촉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밟는 행위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플라이어 가래. 그렇지, 리발레기들아. 바로 뒤꿈치 라스킥. 자, 세 번째 풀어갈게요. 이렇게 있잖아요. 지들이 들어와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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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쳤습니다. 어느 정도 양인지 보여드릴게요. 제 발이랑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광각이어가지고 여러분들 좀 작게 보일 수도 있는데, 발이랑 비교해보시면 제 발이 거의 지금 340 정도군요. 엄청 크죠? 구라예요. 265. 반올림 하자. 270. 플라이어 가래. 자, 한 번 더 쓸어. 그렇죠. 호야. 깔깔깔깔깔깔. 령신 같은 애끼들. 일로 와이, 령신들아. 아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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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가. 아, 살짝 쏘인 것 같거든요, 지금. 이따가 뒤져줄게. 잠깐, 저기 있어봐. 자, 그럼 지금 이쪽 부분에 살짝 쏘인 것 같은데, 그냥 계속 조금 따끔따끔 거립니다. 여기 지금 살짝 빨개졌네요. 스바레 애끼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도 힘 닿는 데까지 퇴치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비사철이 그래도 한 10일 정도 더 남아있거든요. 해수욕 하실 때 정말 조심하시길 부탁드리고요. 해수욕 뿐만 아니더라도 그냥 물에 발만 담가야지 하시는 분들도 순식간에 쏘일 수 있으니까 항상 여기 동해안 오시면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서 봐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해파리까지 쏘여 가면서 해파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여기다가 담아볼게요. 근데 너, 괜찮은데? 다 라삭 브랜드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티셔츠인데, 아무르 부가살이죠. 이 티를 구매하면요, 환경단체에 어느 정도 좀 기부를 합니다. 아, 형님 참, 이걸 왜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게 해요, 형님. 알아, 에이. 나랑요? 여러분, 알아요? 모자도, 뭐야? 자, 이게 그 모자가 꼬르동이라고 적어요. 제 유행어 이제 꼬르동인데, 모자 피식은. 아이, 참. 자, 이제 해파리를 한번 부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만져볼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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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성 있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진짜. 괜찮아. 일단 한번 실생 상태입니다, 여러분. 자, 넘어서. 어때요? 와, 진짜 애들 너무 좋아요. 그냥 바닷가에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은 무조건 맞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퇴치를 하셨으면요, 무조건 파서 묻어주셔야 돼요. 맞아. 그리고 표면이 보면 겉면은 되게 꺼칠꺼칠? 오돌도돌한 느낌이죠. 근데 뒷면은 완전 그냥 맨질맨질한 부드러운 부분이에요. 직원. 저도 나머지 하나 만져볼게요. 우와, 이거 보세요, 형님. 이거 무게만 해도 지금 거짓말이 아니라 1kg가 나가요. 저희가 큰 거 잡았던 거 한 몇 kg 나올 것 같아요? 70에서 80 정도? 최대 200kg까지 나갑니다, 여러분. 와. 자, 이제 요거를 어떻게 먹냐? 제가 저번에 먹었어요. 너무 짰어요. 그래서 약간 한 30분 정도의 염분을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바로 따라오세요. 물을 틀어줘야 됩니다. 한 30분 정도 계속 물을 순환을 시켜주면 염분이 빠진다. 아. 자, 그래서 형님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워르레! 자, 요런 식으로 계속 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삼투압이지? 삼투압 같은 것 같아요. 삼투압 뭔지 아세요, 형님? 네. 유식하게 박사처럼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삼투압이란? 기대된다. 네, 계속해주세요. 아, 계속해? 여기까지 하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 대략 30분 지났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요런 식으로 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덜거리는 게 녹아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요 녀석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요거를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어떻게 먹을지 아직 설명 안 드렸습니다. 자, 뭘로 먹어볼 거냐? 바로
에어브레이킹! 진짜 원래 이런 거 할 때 형님 저희들이 호흡 맞추고 하잖아요. 이번에 바로 애드립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에어프라이기에서 생목 들으셨죠 여러분? 에어프라이기! 자 이제 에어프라이기 한번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째로 넣는 거죠? 그렇죠. 옆판 있잖아요 형님. 아하. 자 여기다가 요렇게를 딱 그냥 그대로 올릴 거예요. 요대로 들어갑니다 에어프라이기. 오케이. 아 형님 제가 할게요. 야 형님. 아 제가. 아 또 누구 나랑 푸는 거. 자 이제 갈 때 됐잖아. 에어프라이기 오픈! 형님 유행으로 제가 오늘 한번 다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형님이 하나 그냥 대줘야 돼요. 노멀어? 노멀레레레레 넣어주고 자 그래 에어프라이기를 185도에서 15분 한번 조져볼게요. 파이어 대신 뭘로 해요? 누르면서 만들어보세요 형님 유행어. 우리 형님이 이러고 집에 와서 잠을 못 자요. 현타 와가지고 이불이 계속 올라오잖아. 누워서 이불이 계속 올라와. 아 건강해서 아니래요? 저는 건강해서 그렇게 되던데요? 어제 보니까 별거 없던데. 다 됐습니다 여러분 바로 열어볼게요. 오 뭐야 우와 이 미쳤네. 자 이제 이걸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단단해? 자 단단해졌어 단단해졌어. 옳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 먹어보시죠. 훨씬 더 질겨졌죠. 네. 보시면 쫀득쫀득하고 잘리지 않습니다. 아 냄새가 아 냄새가 형님 아 이거 그 냄새인데 이거? 어 이거 아. 방꽃향 롱앵 냄새가 아이씨 죄송한데 이거는 맛을 떠나서 내가 입에 넣기 형 영상 안 올릴게. 이거는 못하겠다. 죄송한데요 여러분 이거는 약간 맛의 문제가 아니라요 나의 성 정체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남자가 제일 극혐하는 냄새는 이 냄새예요. 사실 내 몸에 있는데도 나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우린 누굽니까? 맛은 궁금하잖아요. 그럼요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씨 안 올릴게요. 저 영상 안 올릴게요. 아유 이거 진짜 견뎌야지. 우리가 누굽니까? 유튜버야. 치얼스. 투베르 투베르. 맛은 아무 맛도 안 나죠 형님. 네 왜? 네. 자 일단 생각보다 아무 맛은 안 합니다. 아무 맛은 안 나지만 비현실적인 미끄덩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 렁액을 모아서 너도 먹어. 아 그래 알았어. 아니 푸딩 할렐루야 푸딩을 먹는 느낌인데 향의 냄새는 안 나요. 근데 제가 유튜브 하면서 제 신조가 뭡니까 여러분? 항상 두 번은 먹어봐야 되는 겁니다. 아 나 애기 간식 먹어도 되나? 아 좋아. 자 이거 큰 거 통째로 먹을게요. 오케이 형님 크기를 뭐 하시는 겁니까 형님? 저 들은 거랑 이 까마귀 든 거랑 형 비교 한번 해보세요. 맛있어 보이는데? 맛있어 보여. 맛있어 보여요. 자 저 먹을게요. 투베르 와, 와, 이거 괜찮아요? 우와, 대박인데? 맛있나 봐요. 여러분, 먹지 말고 대치하세요. 누가 얼굴에 침 개뱉은 느낌.